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영 작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교토 그 니넨자카라는 네. 이름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벌써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른 새벽이거든요. 네. 우리가 6시에 도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로케이션 헌팅을 좀 하다가 현재 시각은 7시 정도가 되었는데 벌써부터 뒤편에 저희가 뒤편에 또 보시면 관광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초대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오늘 영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저희 현석 작가님, 저희 도일이의 이제 소속 작가님으로서 이제 사진, 영상 모두 프로페셔널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작가님인데, 자,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의 역할이 저희 커플. 도이는 여러분들 제 태영 작가 채널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모델이다 보니까 소개는 생략하고 네. 저랑 조이가 제가 오늘 촬영하는 작가로서가 아니라 모델로서 그 비주얼은 본변치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이랑 제가 커플로서 이제 저희 현석 작가님이 저희 도유리가 원래 웨딩, 커플 이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석 작가님이 촬영을 해 주실 건데 그 안에 또 콘텐츠, 메인 콘텐츠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시그마에서 새롭게 출시한 1850 조리개 1.8 렌즈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딱 눈에 띄듯이 정말 작아요. 네, 작은 만큼 무게도 되게 가볍거든요. 요즘 카메라 추세가 정말 작고 소형화되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인기인 만큼 시그마에서도 이렇게 출시를 했고, 거기다 좋은 게 조리개가 2.8이에요. 보통 조리개가 가변 조리개, 고정 조리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고정 조리개는 좀 더 프리미엄의 준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가변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문자용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프리미엄급 렌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해당 렌즈를 가지고 렌즈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 현석 작가님이 원래 항상 하시듯이 막 커플 저희 촬영도 해주시면서 막 재밌게 노는 모습을 편안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그마 1850mm 조리개 2.8 렌즈의 각가지 테스트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케 모양은 이 렌즈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는 보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원의 형태라기보다는 약간 아주 약간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뭐 아몬드 형태라든지 원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라든지 그런 식의 약간의 광학적 오류가 눈에 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케 모양이 민감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시그마 1850mm 조리개 2.8 렌즈가 만들어내는 이 보케 모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플레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같은 그런 강한 빛이 렌즈 내부로 들어오면서 이제 빛이 반사되거나 산란되거나 하는 그런 원인들 때문에 모양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플레어를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과학적 오류라고 여기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랬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좀 미적인 그런 특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포토샵에서 이런 플레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가 만들어내는 플레어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현 시점이죠. 그래서 해당 렌즈 어떤 느낌의 플레어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약간 조리개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플레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좀 얇게 잘 떨어지는 느낌의 플레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렌즈 같은 경우는 플레어가 너무 퍼지다 보니까 역광 사진 자체가 너무 뿌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렌즈는 그런 게 잘 없고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조리개를 조금 올려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플레어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리개 6.4로 조이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게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플레어는 과학적 오류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조리개를 11까지 한번 내려 보았습니다. 자, 11로 내리니까 한번 보실게요. 플레어가 진짜 거의 없어요. 지금 완전 강한 빛을 앞에 두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어가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다 라고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각자의 또 판단에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색소차가 이제 얼마나 끼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색소차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어떤 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선, 이제 사람이라면 여기 선이 다 있죠. 이런 선들의 원래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색들이 끼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라색이 가장 많이 끼게 되고요. 보라색 말고라도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이런 것들이 자주 끼게 됩니다. 보통 줌 렌즈들은 색소차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시그마 렌즈 얼마나 색소차적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제가 촬영한 단풍 사진들을 가지고 이번 시그마 렌즈 과연 얼마나 색소차 성능이 발전되었는지 같이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사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확대를 해보았는데요. 자, 단풍 겉면에 보시면 약간의 흰색의 그런 색소차가 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색소차들을 좀 더 많이 유발시키기 위해서 역광의 사진들을 많이 담아온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완전 역광의 그런 모습에서 제가 촬영한 모습이고요. 자, 이건 역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색소차가 끼어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타 줌 렌즈들을 좀 많이 경험한 터라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색소차가 거의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색소차가 약간 제가 원래 친숙한 그런 색감 바로 남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얇게 형성된 수준이고요. 어떤 렌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붉고 정말 좀 탁한 느낌의 그런 색소차들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정말 깔끔한 수준의 그런 결과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시그마 렌즈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진짜 색소차가 많이 끼어 있으면 대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퀄리티는 진짜 깔 게 없어요. 그냥 색소차 성능은 괜찮다. 또 다른 테스트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테스트들에서 제가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색소차 부분에서는 정말 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rough the ocean. Sigma 시그마 렌즈의 왜곡 정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에 휘어져 있는 모습을 딱히 눈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우선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곧바로 쭉 이어져 있는 선들이 이렇게 주변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곧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막 왜곡이 주변부라고 해서 막 그렇게 발생을 하는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 건축물 자체가 조금 휘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꽉 차 있는 그런 사진 한번 보시면요, 주변부도 그냥 원래 건축물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렌즈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여기 원의 형태의 구조물도 보시면 전혀 이 렌즈 때문에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기는 조금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인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평소에 알던 조이 얼굴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게 위아래가 약간 길어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자, 이번 렌즈 정리하자면 왜곡은 있다, 있지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좀 왜곡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보여지는 왜곡은 없으나 있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곡의 정도에서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한번 좀 주고 싶고요. 이게 휘어져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렌즈들도 꽤 많거든요, 쓰시다 보면.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 1850mm가 갖고 있는 아웃포커싱의 그 성능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교토의 기온거리라고 굉장히 번화가에 나와 있고 정말 햇빛이 센 시간대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을 해서 최대한 아웃포커싱의 그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이 있는 이 스트릿에서 이 앞에 서 있는 조이 모델을 촬영을 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배경들이 예쁘게 날아가는지, 날아간다면 얼마나 부드럽게 또 담기는지 이런 것들을 또 중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진 결과물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선은 노출 대비가 조금 강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웃포커싱에 대한 그런 확인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조금 가깝게 거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시그마 렌즈 해상력 테스트를 한번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총 6장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요, 18mm 화각으로 촬영이 되었고 조리개는 2.8, 자, 두 번째 사진은 조리개 4고요 똑같은 화각, 세 번째는 조리개 8입니다. 즉 세 장의 사진은 조리개가 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각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자, 50mm 화각으로 촬영이 되었고 조리개는 첫 번째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2.8, 조리개 4, 조리개 8로 가장 인기 높은 조리개 세 가지를 선정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중심부 18mm의 조리개 2.8에서의 중심부와 4에서의 중심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8이죠. 그 다음엔 조리개 4. 자, 두 가지의 조리개
중심부의 모습인데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변부는 어떤지 한번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조리개 2.8의 주변부, 조리개 4의 주변부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주변부도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죠. 자, 그렇다면 조리개 8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개 2.8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조리개 8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리개 8의 중심부고요. 조리개 2.8의 중심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요. 그럼 주변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부도 마찬가지로 조리개 8에서의 주변부, 조리개 2.8에서의 주변부 다시 한번 볼게요. 조리개 8에서의 주변부, 조리개 2.8에서의 주변부. 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리개 2.8에서는 주변부가 매우 흐리게 나온 반면에 조리개 8에서는 주변부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각을 좀 다르게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샘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mm로 촬영한 조리개 2.8의 중심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각 18mm로 촬영한 중심부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mm, 50mm. 자, 그 비교점이 보이시죠, 여러분? 18mm로 촬영된 중심부의 모습은 비교적 깔끔한 반면에 50mm로 촬영된 중심부의 모습은 흐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50mm의 주변부 모습이고 18mm 주변부의 모습입니다. 조리개 값은 똑같습니다. 자, 18mm 주변부, 50mm의 주변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꽤 다르죠. 50mm 화각을 활용했을 때는 중심부의 선명도는 떨어지나 주변부에는 좀 더 선명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조금 더 다르게 조리개 8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에서의 50mm 화각의 중심부고요. 자, 이번에는 18mm 조리개 8에서의 중심부 되겠습니다. 자, 두 중심부를 보시면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중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의 중심부, 그 다음에 18mm의 중심부, 주변부죠. 죄송합니다. 자, 50mm의 주변부, 그리고 18mm의 주변부. 자, 아까의 18mm의 조리개 8의 중심부는 동일하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18mm의 주변부는 50mm 주변부보다 훨씬 더 흐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mm를 활용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중심부, 주변부 모두 깔끔한 사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결과값을 한번 도출해 보았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깔끔한 해상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는 50mm의 화각을 활용하시고 조리개도 조금은 올리시는 편이 낫겠다라는 유의미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해상력 체크도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렌즈가 갖고 있는 최소 초점 거리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 렌즈가 제가 들어온 바로는 굉장히 가까이서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매크로 렌즈급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실인지 제가 최대한 포커스를 잡을 수 있을 그 맥시멈까지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조이의 눈동자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우선 당연히 됩니다. 되죠? 자, 셔터 소리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촬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AF이기 때문에 자, 눈동자 지금 찍히고 있어. 미쳤다. 이게 초점이 잡힌다고? 찍히고 있어. 잠깐만, 어디까지 가까이 온 거야? 아니, 이게 잡힌다고? 잡히고 있어. 잠깐만, 나 놀랬어. 미친 거 잠깐만, 아니야? 가만있어 봐봐. 찍히고 있지? 소리 들리지? 찍히고 있어. 자, 화면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냥 갖다 대봐. 자, 화면 이거 찍히나요? 찍히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눈이랑 거리가 눈동자, 그냥 내 손가락 1cm? 어. 나 그냥 지금 다 왔어. 나 렌즈 다 왔어. 아, 눈에 다 왔어? 그냥 이거 테스트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완전 아니 근데 봐봐. 그냥
그냥 다 찍혔어. 오, 너무 신기하다. 자,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크로 렌즈입니다, 여러분. 접사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근데 진짜 우리가 렌즈 리뷰했던 것들 중에 가장 가깝게 촬영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아, 오늘 이렇게 굉장히 색다른 장소 일본 교토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관광지의 그 유명한 관광지들 좀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또 즐길 수 있는 영상 한번 준비해 드렸는데 이번 영상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징, 렌즈의 소감, 총평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작가님으로 커플 촬영을 해주셨던 우리 현석 작가님한테 이 렌즈 쓰시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거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스냅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이제 가장 필요하면서도 그 중요한 렌즈가 2470 같다고 생각하는데 2470이 보통 뭐 소니를 보더라도 한 1kg 정도 무게가 나가는데 요거는 뭐 무게를 떠나서 크기도 너무 작고 맞아.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렌즈 이거 무게가 286g이라고 합니다. 286g은 물 한 통 무게의 거의 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1850mm 화각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볼래요? 이게 환산하면 이렇게 화각이 나오기 때문에 2470의 그 굉장히 유용한 화각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우르고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필수 화각에다가 가볍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가격이 미쳤어요. 얼마죠? 그 지금 세기몰이라는 웹사이트 기준 공식 가격으로 6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2470 렌즈를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470 렌즈가 보통은 이제 뭐 소니 뭐 이런 후지필름 뭐 이런 웹사이트 공식 가격이 거의 한 150에서 요즘 새로 나온 렌즈들은 뭐 250 뭐 이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가성비가 괜찮은 렌즈다.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잘 나왔어요. 플레어 테스트에서도 되게 놀랬고 방금 했던 최소 초점거리도 놀랬고 색소차는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아웃포커싱 뭐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 충분히 굳이 뭐 후지필름, 뭐 소니 이런 네.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지 않고 돈을 좀 세이브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저도 좀 놀래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 커플 촬영 완전 기대가 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가보면 알겠죠. 이 렌즈가 어떻게 역할을 맞아요. 잘 해줬는지. 네. 맞아요. 이제 결과물들은 이미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보셨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아 예쁘다.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계기로 이번 렌즈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면 조금 뭐 구매를 고려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을 것 같다.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아, 좋아요. 가볍 근데 진짜 가볍다. 진짜 286g밖에 안 되니까 네. 그냥 뭐 가볍고 부피 작고 뭐 여러 가지로 일단 다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일본 교토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에는 또 특이한 그런 나라로 떠나가지고 태영 작가 채널의 그런 풍성한 볼거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비행기 값도 많이 썼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 구독하기도 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야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태영 작가였고 저희 작가님과 저희 모델 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채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끝. 안녕. 안녕. 잘 나온 것 같아요.